슬레이야 슬레이야. 안녕하세요. 바다 TV 시청자 여러분, 영도 하이치 시조 하일입니다. 로버트 할리 억수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부산 시청에서 특별한 강의를 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요새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 나라에 이 문화에 적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디나 가면은 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있어도 열 사람의 좋은 사람이 있어요. 부산에서 먼저 느낀 거는 외로움이었어요. 그거 첫날에 느꼈거든요. 근데 며칠 만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외로움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생각 안 났어요. 옛날에 있었죠. 국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길가에 걸어가고 있는데 뭐 뭐라고 했던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아주 부둑둑한 그런 경상도 아줌마처럼 야!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경찰서까지 데리고 것 같아요. 행복해요. 내 가족은 행복해요. 우리 와이프가 아무리 잔소리 많이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방귀 뀌더라도 행복합니다. 그거 항상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강조해요. 네가 공부 못해도 그냥 착하게 살아라고. 착하게 살면 내가 행복하다. 한국에 있는 내 고향이에요. 언제나 있고 싶은, 언제나 살고 싶은 그 도시예요. 부산 사람들이 정 많아요. 서울 가면 사람들이 와서 하이씨 반갑네 막 이렇게 등을 때리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안 해요. 부산에서는 해요. 그 부산 사람들의 정이에요. 그래서 그 정 때문에 제가 계속 있는 거고 부산을 진짜 사랑합니다. 항상 웃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쳐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갖다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얻고 싶은 거 진짜 뭐 다 받았거든요. 좋은 가족도 생겼죠. 좋은 와이프도 있고 뭐 목표 있으면 계속해서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고도 애기 생기면 좋은 할아버지 그런 되는 거. 네, 그거는 목표예요.